청와대 얘기를 하나 더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최근에 가장 지금 시중에서 핫한 이슈가 이른바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이슈입니다. 옷값 논란이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지금 공개를, 비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안 하겠다 해서 비공개를 했는데, 그 비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더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행정소송에서도 다 공개해라. 그게 무슨 국가 기밀이냐. 꼭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다시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 이 사이버 수사대가 나서갖고 그동안 이 김정숙이 입었던 모든 옷들, 언론에 비친 또 방송에 비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취합해가지고 공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상이 178벌, 그리고 액세서리 207개, 까르띠에 라고 하는 그 펜더더드 까르띠에 브로치는 2억 원이나 한다는데, 뭐 저쪽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그 2만 원짜리 가짜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 가짜 브로치 차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짜를. 네, 그래서 지금 2억 원이냐 2만 원이냐 이런 논란까지 빚고 있고, 김어준은 이거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심평 변호사는 서민 코스프레만 하더니 청와대에 앉아갖고 5년 동안 사치만 했다. 그 사치품 전부 국고에 반납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민 민생 대책 위해서는 서울 경찰청에 지금 고발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게, 그 김정숙 여사 지금 국민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유달리 이제 해외 그 순방을 따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발표를 보니까 일단 특활비는 들어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청와대 주장은 그 김정숙 여사의 그 의상이나 액세서리 비용에 특활비는 안 들어갔다. 오늘 한줄 말은 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게 뭐 얘기를. 아직 이제 공개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주장만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2부속실이 이제 그 대통령 영부인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지원하는 그 부서거든요. 근데 제2부속실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청와대 예산이라는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수석 비서관이 돼도 뭐 카드 활동 밥값이 한 2, 300만 원, 뭐 월급 8, 9천, 뭐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부속실에서 이제 영부인 활동을 하더라도 그 예산이 늘 모자라요, 사실은. 모자라는데 청와대 해명을 가만히 보니까 해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부인이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공무를 수행할 때는 그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순방을 갈때 이제 대통령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교 활동을 하니까 그건 공무라고 만약에 본다. 그렇죠. 그럼 그 공무라고 보면은 그게 예산 지원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산이 들어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 흐름은 그런데, 지금 아까 뭐 옷이 뭐 178벌인데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온 걸 사진으로 캡처한 거니까 실제로는 더될 수도 있겠죠, 그죠? 훨씬 많다고 예. 봐야죠. 액세서리가 207개. 그게 뭐 브로치, 반지, 팔찌. 물론 이제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있을 테고, 또 새로 이제 한 것도 있을 테고, 어떤 걸 보면은 뭐 번쩍번쩍하는 막 알이 이만한 진주 같은 게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분명히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산 거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누구 돈을 썼느냐, 지금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대통령이 그 매년 자기 봉급 같은 거 재산 상황을 공개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거기에 보면 다 불어나 있지 줄어들지가 그러니까요. 않아요. 다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월급쟁이 하는데, 만약에 부인이 액세서리 옷을 이제 자기 돈으로 사면 자기밖에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월급이 일부 줄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건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 앞에 이걸 이제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죠. 이제 밝히지 않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돼도 뭐 얼렁뚱땅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제 처리해가지고 넘겨버리면 15년 내지 30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못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분명하게 조금 알려야 될것 같습니다. 알 권리에 부합하고, 또 국민이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뭐 얼마 썼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이제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데다가
원래 이제 김정숙 씨는 그 언론의 비판도 많이 받아주 남정호라고 중앙일보 예,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칼럼니스트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동기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주로 이제 특파원을 이 친구가 두 번이나 했어요. 뉴욕 특파원도 런던 특파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국제 행사에 나오기 때문에 그 해외 관련돼서 뭐 미국도 잘 알고 영국도 잘 알고 유럽도 잘 아는 전문가예요. 이 친구가 딱 대통령 일정을 보니까 전부 이제 대통령의 일정이 이제 관광에 가깝게 짜여져 있더라. 이렇게 이 친구가 이제 칼럼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칼럼을 보고 청와대에서 이제 막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 친구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죠. 예, 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 친구 이겼어요. 이겼는데 소송 과정에서 지금 이제 청와대가 해명한다고 여러 가지 막 자료를 넣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살짝 미술관 같은 거, 근데 네. 관람 이런 게다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다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해외 순방을 가면은 출입 기자들이 엄청나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서 일정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자들도 속인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요. 그냥 일정 안 주고 예. 그냥 대통령 일정 이거 다 주놓고 그럼 그거 뭐 기사 쓴다고 바쁠 때 부인은 살짝 숨어가지고 어디 막 관광 다닌 거예요. 관광 다닌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품격을 어떤 우리 대통령 청와대 품격까지 떨어뜨린 그런 특히 이제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특히 여기 오늘 이제 조선일보 하나 다룬 건 보면 노르웨이를 갔는데 노르웨이가 이제 오슬로가 수도고 그다음에 이제 오슬로에서 거의 뭐 반대편에 멀리 떨어진 곳에 베르겐이라고 있습니다. 베르겐. 근데 그 베르겐이라는 게 이제 그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아주 옛날의 도시 모습이 이제 다 보존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베르겐에 가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슬로가 수도이기 때문에 베르겐까지 예를 들면 베르겐은 부산이고 예를 들어서 저그 오슬로는 서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가는 게뭐 보통 일이 아니고. 굳이 뭐 부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방문해 서울에서 뭐 근처 방문하지. 근데 굳이 이제 베르겐을 갔는데 이 베르겐이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바닷가에 항구 도시인데 여기를 이제 가기에 이제 이 남정호 기자가 이틀밖에 노르웨이를 안 가면서 하루를 빼가지고 그 경치 좋은 베르겐은 왜 가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쓴 글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막 고소를 이제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베르겐이 이제 그 저기 이제 노르웨이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피오르라고 발음이 보니까 피오르인가 영어로는 보면 피오르드라고 돼 있는데 예, 피오르라고 피오르더라고 발음을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예, 지리 시간이 피오르라고는 그렇게 배웠죠. 그게 이제 빙하가 이제 이렇게 얼어붙어 가지고 그 해안가에 얼음이 얼어붙어 있다가 녹으면서 빙하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닷가에 절벽이 예. 엄청난 절벽이 바닷가에 그러니까 뭐 아주 최고 절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이제 남해안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여수나 이제 오동도나 이렇게 보면 바닷가에 남해안에 보면 막 수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다도해 아름다운 풍광인데 여기는 빙하가 다도해를 만들어내니까 뾰족뾰족한 절벽들이 바다에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벽과 바다가 어우러지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거기 굳이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갔냐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건 많이 아니고 사실 거기만 간줄 알았더니 비밀리에 기자들한테도 이제 말안 하고 미술관을 갖다 두 개를 오슬로에서 들어간 거예요. 오슬로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가 이제 그 뭉크 미술관 뭉크 그리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뭉크라는 게 이제 그 약간 뭐 추상적인 그림인데 절규라 예, 그래가지고 절규 우리가 막 제일 이래가지고 생각나는 게 있죠. 절규. 이렇게 막 고함 지르는 듯한 그런 이제 그림이 유명한데 그 미술관 갔고 그 다음에 소니아 왕비의 미술 마국관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그 왕실 마국관을 미술관으로 이제 그 국왕이 부인 소니아 왕비를 위해서 미술관을 개조한 건데 이거는 그 일반엔 잘안 알려져 있는 진짜 매니아들만 아는 미술관인데 여기 살짝 간 거예요. 이걸 다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케이팝 공연이 오슬로에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안 간다고 취소 이제 공지까지 언론한테 다한거 아닙니까? 당시 2호 여사 별세 추모 기간이니까 공연 관람은 적절치 않다. 또 그때 한가리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 그 유람선이 침몰해 갖고
27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고 그래갖고 시신 수색 중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비극도 있었고 또 이제 이후 여사 별세라는 또 사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 간다고 딱 공지해놓고 네. 살짝 간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 대통령까지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게 참 정말 언론을 속인 것은 바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네, 네. 안 간다고 특별히 공지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네네. 추모 기간도 있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애도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K-POP 공연 가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다 얘기해 놓고는 몰래 살짝 가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제 품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국민을 기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탁현민이라는 희대의 그 연출가를 붙여가지고 네.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40% 이상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저는 이런 쇼 때문이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호 여사를 애도하려 별세를 추모하려 그러면 진심으로 해야죠 사실은. 네. 그리고 헝가리 사고가 나서 그 유람선이 침몰해가지고 우리가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큰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그리고 문 대통령이 여기서 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막 생명이 중요하다, 긴급 구호대를 파견할 이렇게 엄청난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외교장관을 급파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놓고 자기는 지금 이 와중에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K-POP 공연을 가서 그냥 박수치고 환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말 위선적인 어떤 정권의 이제 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김정숙 여사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도 간단치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옷 문제라든지. 서민민생대책에서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 이건 또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해야 되고, 그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당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예를 들어서 옷을 사는데 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데도 만약에 예산으로 옷을 사도록 하는 강요했다면 네. 그러면 강요죄도 되고 뭐 직권 남용죄도 되고 또 국고로 산 그 액세서리나 또는 그 옷을 가지고 가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국고로 샀는지 개인 돈으로 샀는지 이런 구분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를 해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양산에다가 사저를 지금 관저지역으로도 사저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명품관을 하나 별도로 짓는다는 소문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거 다 같은 거다 들려고. 그러니까 거기다 뭐 구두도 다 바뀌었고. 구두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여기는 뭐 구두는 조사가 안 됐던데 네. 구두가 뭐 수백 클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원으로 한국 최대 출신의 그 수영 선수가 경호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네. 이 수영 선수를 사실은 이제 불러가지고 저는 뭐 이 기사 보고 알았는데 청와대 안에 풀장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다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씩 1년 동안 수영 레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영 레슨을 받았다고 기사가 나오니까 그것도 또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재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제 처벌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난 거죠. 그렇게 주장한 거로.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경호원을 경호 업무가 아닌 수영 강사를 시켰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직권남용에다 강요죄에다가 여러 가지 죄가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이분이 이제 공무와 공사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지금 싶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단적인 게 보면 김정숙 여사가 건국 이래 역대 영부인 가운데 해외 순방을 가장 많이 다닌 영부인. 그렇게 지금 조사가 돼 있죠. 예, 예. 특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예, 예. 다른 나라의 경우는 거의 뭐 이 정상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드물고 네, 또 영부인이 같이 가는 경우도 지금 드문 상황에서도 역대 대통령 중에 1위라는 거 아닙니까? 네, 1위. 네. 네. MB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G20 이제 네. 한다고 그러고 해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제 해외 순방을 45개국을 이제 갔는데 여기에 이제 28번
28번을 이제 따라갔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을 30번 갔는데, 예, 김정숙 여사가 27번 동행을 했고, 한 분은 혼자 가버렸고. 인도에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서 타지마할 관광하고 온 거 아닌가? 그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예. 근국 이래. 아니, 그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부인이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아니, 예, 김윤옥 씨는, 예, MB 때, 예, 48번 가는데 28번, 예, 동행을 했는데, 예, 여기는 30번 가는데 27번을 동행했고, 예, 한 번은 혼자 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 세 번이 일본에 당일치기로 간 것도 있고 중국에 이틀 간 것, 예, 바로 갔다 온 거. 너무 짧았어, 못 갔어. 워싱턴 DC에 아주 실무 회담으로 간 것. 그거 외에는 다 따라갔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김정숙 여사의, 김정숙 씨의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를 채우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외국 나가고 관광 나간 것 아니냐. 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얼마 더 나갔을지, 그러니까, 모릅니다. 코로나, 네, 상황이니까 발이 묶여갖고 못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주로 또 이게 그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국빈 방문.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트 비짓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최고 대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국빈 방문 행사가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여왕 뭐 여왕을 만난다, 아니면 뭐 일반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가를 만난다 할 때마다 옷을 다 바꾸고 있고, 액세서리, 네, 다 바꾸고, 그렇죠, 이러려 그러면 더 이걸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국빈 방문을 더 많이 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국빈 방문을 즐겨 갔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현지 공관 직원을 격려하거나 또는 이제 교민들, 뭐 또 해외 삶이라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민들 격려하거나 이런 행사는 거의 안 했어요. 제일 적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숙이는 미술관, 박물관, 명승지 방문에 아주 거의 시간을 다 썼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사실은 이제 영부인은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다른 부분을, 네, 챙긴다. 그래서 사실은 영부인의 외교가 있는 건데, 이분은 보면 권양숙, 김윤옥 씨,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부인은 해외 순방에 28번 따라가서 18번을 이제 교민들 간담회나 격려회를 했고, 권양숙 여사, 노무현 대통령 부인은 26번 이제 가서 17번 격려 행사를 했고,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3번 딱. 그러니까 이것도 2019년 6월까지.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기준으로. 칼럼니스트, 네, 칼럼이 문제가 되었고 소송이 제기된, 네, 그 시점까지, 그렇죠, 지금, 그렇죠,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그 이후에는 또.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너무 이제 개인 위주로 그 일정에 뭐 소개된 거 보면은 함부르크 항구 선상 투어, 그 다음에 저 체코 가서는 그 성당 방문, 거기서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박힌 어떤 뭐 왕관 같은 거 보고, 체코 갔을 때는 뭐 너무 구경해 하다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 남편 어디 있냐고 막 이러면서 찾으러 다니고. 쇼를 벌였죠. 예, 예. 또 어디 방문해서는 사열하는데 대통령보다 먼저 앞장서서 또 사열을 해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상한 영부인을 이제 가진 거죠. 가진 거고. 예, 정말 다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좀 품격 있는, 네, 그런 영부인이, 네,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김정숙 씨는 정말 5년 내내 국민들을 웃음을 주기는 커녕 짜증나게 하는, 네, 그런 영부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부인 김정숙 씨도 뭐 문재인 대통령과는 관계없이 본인 문제로, 네, 퇴임한 이후에도, 네, 양산에 가서 곱게 있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서울을 열심히 들락거려야, 네, 할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